이마 필러랑 콧대, 콧구, 그리고 앞톡 여기 필러를 맞았고 보톡스 같은 것도 좀 많이 맞았었어요. 또 낮아지니까 또 맞으러 가고. 맞아요. 피부도 좀 늘어나면서 필러 같은 것도 퍼지고 나니까 저는 약간 시원하면서 섹시한 느낌 좋아해요. 오늘 그 두 눈과 코랑 앞턱을 수술하게 된 라첼로입니다. 국적은 지금은 일본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. 아, 혼혈이시구나. 네. 옛날부터 제 얼굴에 대해서 좀 콤플렉스가 조금 많았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뭐 시술 같은 간단한 시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도 좀 늘어나면서 필러 같은 것도 퍼지고 나니까 조금 수술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더 이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마 필러랑 콧대, 콧구 그리고 앞톡 여기 필러를 맞았고 보톡스 같은 것도 좀 많이 맞았었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본 분들이 이게 수술보다 시술을 되게 많이 하는 걸 알고 맞아요. 있어요. 그 영향 때문에 좀 시술을 먼저 좀 하셨다든지. 네, 저도 처음에는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그냥 꾸찌 성형이라고 해서 그냥 뭐 쌍꺼풀 테이프 하는 거랑 느낌이 똑같아서 눈은 5년 전에 했는데 코 같은 것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아프니까 그래서 일본 분들도 다 시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콧대가 너무 낮은데 그 필러 맞고 바로 거울 보니까 여기가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괜찮은데 하다가 이제 한 달 지나니까 그냥 흡수가 돼서 또 낮아지니까 또 맞으러 가고 맞아요. 맞아요. 여기가 넓어지니까 눈도 더 약간 미간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좀 전체적으로 덩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이보다도 어려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시원하면서 섹시한 느낌 좋아해요. 어떤 식으로? 세미아웃으로 여기 앞부분이 좀 보이게끔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여기 지금 몽고주름이 강한 편이라서 여기도 절개를 해서 좀 시원하게 뒷등이랑 밑등도 같이 네. 근데 보니까 눈이 살짝 큰 눈이야. 맞아요. 눈이 이게 뭔가 눈이 작은데 눈이 크니까 어 맞아요. 맞아요. 그게 고민이네요. 네. 코는 약간 자연스럽게 직선 코인가? 이런 느낌? 머리는 어떤 거 쓰신 거예요? 여기 콧대에는 실리콘 넣고 연골 추가를 하는 걸로 네. 그거 예전에 하이코를 해서 이번에 재수술 재수술로? 네. 얼마 전에 하셨어요? 저 2년 전에 2년 전에? 네.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여기가 또 낮아지고 넉넉실이라서 그래서 더 가가지고 필러를 맞았는데 필러가 더 퍼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. 하이코는 여기만 높아지는 거지 끝에는 안 높아져요. 이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여기 좀 비주가 너무 맞아 내려가 있어서 맞아요. 그래서 여기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서 하이코를 했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직원분들도 그렇고 원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완전 친절하세요. 그리고 병원 시설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2,000명 라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 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. 모두 라첼하세요. 잘 잤어요. 네. 네. 드디어 오늘이 수술 날이네요, 그죠? 네. 턱이 지금 보면은 얼굴에 비해서 조금 길이가 좀 길고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있어서 얘가 조금 길이가 살짝 줄고 앞으로 조금 전진한다? 그러면 얼굴형이 조금 더 조화가 될 거고요. 지금 보면 비주 여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, 그죠? 그리고 필러를 녹이니까 살짝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고 매부를 좀 있어요. 그래서 비주가 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맞춰서 올라올 거예요. 자연스러운 코라인을 맞추고 그 다음에 턱이 줄어들고 약간 전진하면 요 측면 라인, 프로필 라인이 맞을 거예요. 그리고 오늘
눈도 보면은 이제 약간 라인도 좀 덮여 있고 그죠? 눈꼬리도 조금 올라가 있는 느낌이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그렇게 할게요. 알겠습니다. 됐습니다.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. 안녕하세요. 수술하지 4일차 다 돼가는 조인아입니다. 4일차 치고는 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. 근데 눈은 여전히 왼쪽 눈만 결막 표정이 조금 심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. 이제 입이 안 벌어져서 입맛이 뚝 떨어지니까 안대 다이어트 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수술한 지 5일차가 된 희다입니다. 오늘 출근을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. 침질도 왔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텼어요. 코도 이게 부먹 부분이 살짝 간지러운 걸 보니까 이제 부키가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. 오늘 수술한 지 2일째입니다. 부키는 많이 가라앉았고 여기 앞턱 부분은 테이프를 어제 떼가지고 살짝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눈은 왼쪽에 있었던 결막 부종이 거의 다 나아진 것 같고 그리고 쌍꺼풀 부키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내일 모레 부목을 떼러 가는데 너무 기회가 돼요. 벌써 2주차가 됐는데요. 2주차 부키는 이런 느낌이에요. 옆라인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눈도 원래 제가 수술 전에는 완전 꼬막이었는데 원장님 덕분에 눈 크기도 거의 4배 정도 커진 것 같고 지금 화장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도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얼굴 전체적인 통증은 아예 없고 아비트인 부분이 살짝 땡기는 느낌이 있긴 한데 큰붓기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빠지는 데 걸린다고 하니까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. 오늘 3주차가 된 정리나예요. 여기 턱 부분 빼고는 큰 부키가 거의 다 빠졌어요. 지금은 그 오랜만에 눈화장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수술하고 나니까 화장을 평소보다 덜 해도 화려해진 것 같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수술한 지 한 달차가 된 정리나예요.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조금 부어있는 상태고 아쉽긴 한데 한 달차 부키부터 보여드릴게요. 우선 통증은 하나도 없고 붓기는 아침에 좀 많이 자극적인 걸 먹었을 때나 푹 잤을 때는 눈 주변이 많이 붓는 것 같고 턱은 아래로 살짝 붓기가 빠져있는 게 눈에 보여서 앞으로도 더 빠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코는 무엇보다도 만족스럽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칭찬을 해주고 남이 찍어줘도 코 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만족을 하고 있어요. 화장을 할 때도 예전처럼 막 그렇게 진하게 안 해도 약간 화려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든다고 다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고 등 크기가 너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사진을 대충 찍어도 정말 만족할 정도로 아무튼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요. 원장님 감사합니다. 다음 두 달째 때 다시 뵐게요. 제 수술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